자, 여기 이게 대문이네. 한 층에 한 세대가 혼자 써. 좋네. 고급. 많이 고급. 여러분 여기가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.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간혹 보시면 이렇게 좀 아직 덜 된 데가 좀 몇 개씩 있는데 참고는 해주세요. 자 여기 들어와서요 여기 처음 보면은 신발장이겠죠 여러분? 벤틀이었네. 이게 적당한 거 좀 이렇게 그런 거 놓으실 거 충분히 공간이 있고 현관이 겁나 넓어. 와, 야 이게 몇 발짝이야 지금? 웬만한 그 화장실 그 면적인데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발장일 거고 그렇지. 에이, 뭐야. 이야 이건 또 뭐 새로운 아이가 있어. 아 건조기. 아, 신발 건조기. 이거 여기다 이렇게 신발 올려놓으면은 뽀송뽀송해지는. 어? 아 여기 이제 테라스 공간인데 지금은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라. 그리고 여기 특징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지.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이 집 한 세대당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. 자 그럼 안에 들어가서 네. 보시겠습니다. 순간 깜짝. 자동문이네요 여러분. 중문이 자동문이야. 깜짝 놀랐네. 들어오는데 지가 막 누가 밀어. 좋네요 여러분. 그 다음 장소는 여기 제가 이제 거실 쪽으로 갈 건데요. 여기서 잠깐 거실 보시겠습니다. 이야 넓다. 넓은 면적이 타운하우스에서나 좀 많이 보던 광경인데 천정 고도 높고 진짜 이런 고가 거의 3m급이라고 봐야 되는거든. 여기 막 이 대리석 바닥재가 좀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원목 나무입니다 이거. 예, 그 여러분 이거 널찍널찍한 그 저 데코 그 장판 깔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. 여기도 거실이지만 보시면 특징 중앙등이 없죠.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온화한 느낌. 그렇죠.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샤시 창호 있잖아요. 예예. 예. 허술하게 사용하시면 집이 춥거나 뜨겁거나 뭐 그런 게 있다 그랬죠. 여러분 이거는 삼중유리예요. 단열 잘 됩니다. 와 확실히 크니까 집이 이야 있어 보인다. 거실 넓은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?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좀 나오면은 여기다 식탁을 이렇게 딥해 놓으셨는데 뭐 이건 드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. 이쪽에 또 아일랜드가 이야. 식탁 등이 있잖아요. 좀 특이하죠? 네. 허리벨트 같은데요. 이거 가죽이에요 가죽. 재밌네. 아 그리고 여기 이게 등이 켜지는 건가 봐. 어떻게 켜는 거야? 반대편에 있어요. 여보세요? 이게 후드인데 아일랜드 후드에 땅 땅. 그리고 여기 LG 전기레인지 3구짜리 있어요. 요거 위에 상판 세라믹 같아요. 그리고 가구가 이거 국내 제작 아닌 것 같아. 제가 국내 제작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국내 규격하고 문 두께가 달라. 국내 규격은 이 두께가 안 나오거든. 뒤에 보니까 저거 외국 사람 두 명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? Made in Italy. 야, 요것도 이거 버튼 타입 그거네. 이렇게 나오고요. 다 비싼 걸? 여기 뭐 옵션 투성인데 여기 전기 오븐 레인지 LG 거 들어있고요. 식기 세척기 LG 거 들어있고요. 이것도 수납도 여기 한 빼면 또 나와. 여기는 와인 셀러. 없는 게 없어. 그리고 여기는 네, 수납. 어머님들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면 가구 좋다고 꼭 하시겠는데. 요쪽에는요. 아 이게 진한 그 블랙은 아니에요. 진한 그레이예요. 진한 그레이. 이 장하고 냉장고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맞춰 놓으셨는데 이쪽에 보니까 야 이거 동그란 거 눌렀더니 열려. 예. 네. 이야 어디서 온 아이야. 어우 LG에서 온 아이야. 오 뚝뚝해 뚝뚝해. 네. 이거는 김치냉장고. 네. 여기 이건 냉동실. 이야 최첨단인데 여기. 이쪽 지금 이 주방 뒷면이에요. 주방 뒷면에 보니까 보조 주방이 있네요 여기. 그리고
LG 워시타워 되겠죠. 워시타워가 이렇게 또 자리를 잡고 있네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직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스 뭐 애벌빨래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 집 특징 여러분 보일러가 두 대예요. 그 얘기는 집이 크다. 두 대 있는 집은 드물게 보는데 자 그리고 여기는요 뭘까요? 오 팬트리 자 이제 여기 보조주방에서 나와서요 옆에를 보니까 열어보세요 라고 써 있어서 열어보는데 이야 여기 팬트리네 여기도 이야 밥솥 이렇게? 안 먹는 건 좀 불편하겠네요. 꺼내놓고 쓰면 되지. 넓은데 겁나 넓은데 뭐 걱정을 해. 야 여기도 이거 춥지 말라고 이게 다 돼 있네. 메리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야 이거 그 호텔에서 보는 그런 돈 많이 들이셨다. 드림타워 가면 저런 거 있던데. 여기가 이쪽이 변기예요.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 응 하시는 공간인데 문도 있네. 보통 문까지는 없었거든. 여기가 샤워 그 다음에 자그마한 욕조 다 있네. 이 금색은 아니잖아. 노그릇? 잘 해보셨다.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또 가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드디어 룸이 나옵니다. 방이 나오는데 방인데 이야 여기도 이게 고급집들은 다 이렇게 좀 색깔을 찐그레이나 블랙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도 한쪽 벽체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. 얘도 마찬가지 삼중창 고급 실크 벽지.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뭘까? 아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다 이제 붙박이장이나 이제 뭔가를 더 이렇게 추가로 놓을 수 있는 예정 그 구역 섹터 옵션으로 이렇게 넣을 거면 넣고 여기다 놓지 않을 거면 그냥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방이 있네. 이야 여기도 방이고요. 여기 방은 여기 붙박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. 여기는 확실히 고급집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웬만한 전자제품들이 거의 LG가 이 고급 라인 쪽에서는 왔다다 삼성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쌉니다. 자 그리고 여기도 방이에요. 지금 세 번째 방이에요. 여기가 안방의 느낌이 살 나네. 좀 그렇다고 안방은 아닙니다 여러분. 여기가 아직은 안방은 아닌데 그리고 여기는 이거 베드 그 벽체를 세워놔가지고 원래 이거 해주는 건가? 관계자가 아니라서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 벽면에 이렇게 고급집에 이런 걸 해. 그러면 침대까지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모르지 뭐 나야. 아까 다른 방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추가로 이게 있어요. 룸이 드레스룸 이런 정도면은 웬만한데 다른데 안방이었어. 시스템장 넣어가지고 안방이 있고요. 그다음에 얘는 건드리면 뭐 큰일 날 것 같은데.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공사 중입니다, 여러분. 아 여기도 변기, 세면대, 샤워부스 뭐 있을 거 다 있네. 뭐, 근데 공간이 좁지 않아서 좋다. 그러니까요. 자 이제 여기 이제 방 세 군데를 다 봤고요. 앞에 있는 얘 또 뭔가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.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자 가고 있는데요. 야 그리고 가기 전에 여기도 열어보세요. 뭐 어디 열어? 아 이렇게 또 팬트리야. 이거 뭐 공간이 이렇게 안 되는데? 또 팬트리가 있어. 오. 야, 여기는 센서 등이 돼. 이게 돼. 이게 가는 통로마다 이런 게 다 있네. 다르네. 일반 빌라들이나 저런 데 왔을 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네. 여기 또 이렇게 걸터앉으라고 또 이런 것도 있어. 이러고 딱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밖에 보면
앞쪽은 보통 보시면 여러분 천정 끝단이 여기 아치형으로 이렇게 휘었죠. 그렇죠. 또 인테리어를 또 이렇게 또 마감을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더 멋스럽네. 여러분 여기도 중앙등은 없어요. 간접등으로만. 자, 이 안방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 드레스룸인데요. 드레스룸 파우더 에어컨이 이 방 자체에도 있어. 이런 수납장들 하나 정도쯤은 있었으면 하시잖아요, 이런 거. 고급죠, 고급죠. 이 고급의 대명사. 에르메. 그리고 여기 장이 되게 이렇게 길죠, D자로 해가지고 넓고. 타일러 빼먹을 뻔했어. 하도 뭐가 많으니까 이걸 또 잊어먹을 뻔했네. 스타일러도 있어요,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이에요. 안방 화장실인데 저쪽이 변기, 이쪽 세면대, 세면대 공간 되게 크다. 둘이서 세수해도 되겠는데? 하나 더. 야, 이런 세면대 도기는 나 흔하게 보는 도기가 아닌데. 그리고 이거, 여기도 다 이거, 여러분 대리석이에요. 네, 인조 그런 거 아니에요. 진짜예요, 찐. 그리고 여기는 샤워부스 있고요. 그 다음에 욕조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온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죠. 야, 이게 도대체 얼마치야.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용동에 있는 이 신축 고급 빌라. 그리고 준공은 지금 이번 23년 3월경이면 준공이 납니다. 이제 그때 이후로 입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뭐 보러 오시는 분들 웬만하면 좋네, 이거네, 나 이런 집 원했어 이러실 수 있는 집이에요. 지금 보니까 제주공항까지 무조건 한 10분대로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왔다 갔다 이제 충분히. 그리고 여기가 노용동이다 보니까 이 제주의 중심 아닙니까, 노용. 제주의 강남. 그렇죠. 그리고 지대가 높지 않은,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여기 약간 올라오긴 하는데 높지 않은 지역이고. 그리고 여기가 또 토지대가 또 좀 나가요. 이 동네가 좀 비싸요. 그리고 여기는요, 빌라로 이렇게 건축이 돼 있지만 9세대입니다. 여기 전체가 다 해서 9집. 그리고 주차가 아까 제가 개요를 좀 봤는데 25대가 들어가더라고요. 9집 사는데. 그럼 세대당 2.5대 꼴이에요. 주차 짱짱합니다.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죠, 엘리베이터 세대당 하나. 그리고 전 세대에 태양광이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전기세 절감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리고 모든 가전 제품들 지금 같이 둘러보셨잖아요. 가전 짱짱합니다. 뭐 없는 게 없어요.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, 이 정도면. 그리고 지금 저희랑 둘러보신 게 A타입이에요. 계약 면적은 68.5평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서비스 확장 면적, 아까 발코니, 테라스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은 94.2평 나옵니다. 그렇게 도합하면 나중에 여기가 조금 이제 진짜 외장까지 다 끝나면 한 번 더 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현장이에요. 네, 이 빌라의 분양 가격은요, 타입별로 좀 다릅니다. 타입별로 또 면적별로 조금씩 차이 나는데 16억 2천서부터 16억 9천까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직접 여러분들 나오셔갖고 보시면 아, 왜 차이 나는구나, 왜 얼마를 받는구나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오셔서 보세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용동에 있는 저희 신축 빌라, 아직 짓고 있는, 마무리하고 있는 빌라 리뷰를 해봤고요. 완전히 끝나면 한 번 더 와가지고 또 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